며칠 후 얘기해야지. 거절하러 왔나 보다. 그녀에게 제 의사를 확실히 전하기로 했어요. 진호 씨, 생각 좀 해봤어요? 아, 죄송해요.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동민이랑 우리 윤주랑 남매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. 무슨 뜻이죠?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요? 저 다시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우리 윤주가 진호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. 죄송합니다. 지금 조카하고 자기 딸하고 남매처럼 지내라는 거잖아. 제가 거절한 이웃집 여자의 부탁이 뭐였냐면요. 한 달 전이었어요. 나 영어 진짜 많이 한다. 너 미끄럼틀이 영어로 뭔지 알아? 아니, 난 모르는데. 슬라이드야, 슬라이드. 또 놀이터는 영어로 뭐게? 아니, 근데 동민이 영어가 왜 이렇게 늘었어? 어디 학원 보내? 내 동생 미국에서 왔잖아. 걔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동민이랑 영어로 대화하거든.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받아들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. 그래? 응. 그럼 자기 동생한테 우리 윤주도 좀 같이 부탁하면 안 될까? 안 돼. 걔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없어. 아이, 그러지 말고 아빠만. 동민아! 동민아! 오 맥도널 헤드 프롬 이야이야요. 오 맥도널 헤드 프롬. 이때부터 그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.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. 수단과 방법.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사실인 양 퍼뜨리고 다녔다고 해요. 동민이 영어 실력이 저 삼촌 때문이래. 아, 이참에 우리 딸도 동민 삼촌한테 과외 한번 맡겨봐야겠다. 그럼 우리 아들도 같이 맡길까? 그럴까? 같이 하면 진짜 재밌겠다. 그러니까. 안 한대. 어? 어? 안 그래도 내가 물어봤어. 안 한대? 왜? 그냥 뭐 이웃끼리 돈 주고받고 이러는 게 영 불편한가 보더라고. 어, 같이 하면 진짜 좋을 텐데. 아쉽다. 아, 저런 훈남 선생한테 영어 배워야지 우리 딸이 팍 튀일 텐데. 아, 아쉽네.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웃들에게 거짓말까지 했다는 겁니다. 안 한다고? 안 하는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. 과외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.